아니, 제가 그 이제 보통 우리가 30만 평, 40만 평, 20만 평 그런 단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회장님이 통화하시면서 60만 평이라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아, 60만 평 전체를 갖다가 자담식으로 전환하기 전에는 그러면 친환경 약재를 다른 걸 사서 보조받아서 하셨다가 이제 그걸 접고서 자담식으로 이제 만들어 쓰는 방법을 바꿨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 비용이죠, 비용. 비용.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 약을 살때 정부가 몇 프로 보조하고 본인이 몇 프로 그런 식이었나요? 거의 그 돈이면 샀었어요, 사긴 왔어. 그래서 지원해준 돈으로. 예, 그때 사는 것도.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걸 자감을 하니까 좀 저장이 많이 되죠. 그러면 이게 60만 평 해서 60만 평 전체에 자담식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삼해방지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키다리 친거 하고 삼해방지. 총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자담을 했을 때게? 예. 총 비용이 자담을 했을 때게? 대략. 약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몇백만 나왔겠네, 아, 그래요? 1,000몇백만, 그러면 그게 이제 예전에 약을 살 때랑은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때 샀을 때에도 한, 8,000? 7,8,000?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3회 방제할 때 대략적으로 그 매호마다 혼합비율이 다른가요? 혼합비가 혼합비율, 예. 약간 틀려요. 어떻게? 왜냐면 이제 우리 두 번째 할 때가 좀 가장 좀 강하게 해줘요. 강하게? 두 예. 번째? 첫, 아니, 그러니까 그 아까 그 500리터 단위에서 약을 어떻게 타는지. 아니, 그냥 거기서 타는 대로 타는데, 거기서 타라고는 타는데, 어쨌든 조금 더 오버해서 타고, 조금 더 넣어 뭐를 타고, 얼마 더 넣어? 뭐냐, 오일을. 뭐, 유황도 그렇고, 오일도 조금 더 타고, 아, 좋다고. 예, 우리가 그리고, 제시하는 거에서.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포할 때게, 이제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가볍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데, 두 번째는 좀 흘러내리게. 예, 이제 이렇게 사이사이 흘러내리게. 그러면 그 아까 그 저기 방제 차가 좀 서서히 움직이는 건가요? 그렇죠. 예. 맨 처음에는 좀 빨리 좀 움직였다가 빨리 두 움직이고. 번째는 흠뻑. 흠뻑. 두 번째 흠뻑 주고 세 번째 약간 약. 세 번째는 이제 그 놓은 상태에 따라서. 두 번째 흠뻑 주는 이유는 뭐예요? 가장 그때가 이제 방제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할 그때가 때에 언제쯤이죠? 언제쯤이냐면 이 동이 배가고 살짝 올라올 때. 끝이 살짝 보일 때. 이 이상이 끝이 예, 살짝 보일 때. 고일 예, 그때가 동배에서 살짝 올라올 올 때게. 저 밑에쯤에 올라오고. 그죠, 밑에처럼. 예. 메뚜기 봐라, 메뚜기. 여기가 이제 십몇 년째. 이게 14년 됐어요. 아, 그래. 이게 여기는 태의장국발 역사네요, 여기가. 그렇죠. 여기 제일 처음에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현재, 그러니까 그 전체 농가가 몇 농가죠? 154명. 154농가의 방제를 태의 여기. 혼자예요, 우리가. 농민들이 가만히 이렇게. 아니야, 우리 직원들이 아, 하죠. 직원들하고. 그 새벽 같이 하는 거예요? 새벽이 하고 저녁이 하고. 그러니까 방제는 완전히 여기다 책임지는 거네. 농사 짓기 좋다. 아, 육모도 다 해주고. 용무해도 되죠. 심는 것도 다 해주고. 심는 거는 이제 내가 안 심지. 아, 각자 심어요? 예. 아, 심는 것만 각자 심고 나머지 저기 하는 거네. 예, 심는 거, 가는 거, 내는 것은 약간 여러분들이 하고. 이제 배에서 우리가 수매할 때라면 공동으로 이제 말리고. 저기 그 앞에 DSC 거기서 말릴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그 해봤던 방법에서 자담이 현재 세번 방제, 키다리병 방제 통해서 경험해 보시면서 아, 자담 방법이 뭔가 그래도 좀 이렇게 뭔가 문제 하자가 있나 있다 뭐 그런 느낌 같은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자가 있다는 것은 아직 좀 그렇고, 그렇게 크게 하자는 느끼지를 못했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게 이제 그 너무나 이렇게 찐득찐득하니까 양을 많이 타야 되니까 그냥 이 가서 타고 뭐라고 하는데 그냥 굉장히 손 시원해요. 그럼 타고 가서 운전하고 그냥 그런데 그냥 찐득찐득하니 그냥 좀 그런 점이 자다 보일 전창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그런. 근데 이건 있어요. 그 주변 농가들이 그 저지 오늘 약 쳤다는 걸 금방 안 돼요. 왜냐면 반대받아 빛이 예, 나가지고 비신하니까. 일반 농약은 그 피시가 안 나는데. 예.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하시면서 키다리 같은 경우에도 전체 60만 평을 갖다가 자당 냉탕 진법으로 다 하신 거죠? 키다리하고 지금 자담하고의 그 연관성은 아직 판단을 못했고요. 예. 한 번만 해보시면 키다리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씨앗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맞아. 씨앗이 오염되지 않는 씨앗을 써야 돼. 아무리 우리가 온탕 진법을 해도 키다리 나올 때 나와요. 잘해도. 또 여기 자담으로 예를 들어서 이걸로 소독을 해도 키다리 나올 때는 나오고. 지난번에 나왔어요. 올해도 나왔어요. 왜냐면 일반 씨앗을 사용했던 것들. 그 염수 저기로는 염 먼저.
염수 해고 하고 나서 염수하고 원탁심지하고 이렇게 했어도 나와요. 그래서 내가 결론은 무조건 우량 종자 받아서 써야 된다. 우량 종자를 받는다는 건 어떤 방법으로? 미리 살펴야죠. 미리 전체를 살펴갖고 피다리가 발생되지 않는 포장 내에서 씨앗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항상 그 전라북도 농업 기술원에서 원종을 갖다가 그게 원원종이죠. F2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그 포장 지금 그 포장이 저거 또, 요, 차타에 가면 이제 그 포장이 있어요. 그 포장에다 먼저 심게 해요. 그래야 그 씨를 받아다가 그 다음에 써요. 아, 그렇게 해서 원래부터 발생하지 않은 종자를 계속 풀어가지고 해서 완벽한 효과를.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기다려야 할지. 그럼 여기서 재배할 때 되게 선호하는 품종이 뭡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 품종 많아요. 히트웨버레, 신동지. 맛있는 것만 다. 이 두 가지만. 둘 중에 소비자 반응 어떻습니까? 다 좋죠. 둘이 둘다. 히트웨버는 백화점용이고, 이건 학교 컷신용이고. 왜 그렇게 되죠? 저는 이제 수량이 적잖아요, 히트웨버는. 그러니까 이제 단가를 비싸게 줘요. 7만 5천. 7만 5천? 다마다. 요건 5만 5천. 40kg? 예.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백화점용으로 비싸게 팔아야지. 요거는 이제 신동진, 요거는 이제 수량이 많잖아요, 이거는. 그냥 마지기당 저거는 아홉 가마니 제일 농사 잘 사람이 마지 아홉 가마니 나오는데 이건 14가마니 또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기 이제 전체 크게 하다 보니까 미지리 어느 정도 균일하게 나오기 위해서 그 이제 프라이에다 어떤 걸음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통제를 어떻게 하십니까? 통제. 말 안 듣고 그냥 이것저것 막 해버리고 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통제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 비료를 많이 했을 때 나타나는 비요. 비료를 많이 하면 분명히 돌병이 나와요. 또 하나는 이제 생벌레가 생기고,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거 생기면 나 안 받는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그거 생긴 걸 봐서 비료 솔직히 된구나. 또, 3분의 1 이상 태풍, 뭐 천재지변이냐 오거나 아마 그럴 경우는 제어하고, 보통 옆에 사람 안 쓰러지는데, 니꺼 네 3분의 1 이상 쓰러지면 안 받아요. 뭘 많이 둔 거래? 그럼 뭔 분명히 많이 준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런 기준이 있겠고 건강이 안 좋으면 얼굴에 표시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신 거네 지금. 예, 숨의 기준이 있어요. 아, 되게 이제 되게 좀 이렇게 어설픈 것 같지만 정확한 거죠 이제. 예, 그런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가려내고. 그럼 단호하게 회장님이 이건 안 돼 아웃 시키는 거네. 예, 그렇게. 거기 맞춰 계속 많이 했어요 그런 식으로. 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아 그렇구나라고 다 인식해요. 이게 작업반이 11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14년 됐죠. 4년 전에. 예. 그러면 면적이 점점 커진 거예요. 엄청 커진 거죠. 제일 처음에 나 그럼 대한민국에서 20만 평 단지면 거의 최대? 글쎄, 면 단위에서 그 정도면 좀 많이 크지 않냐 싶은데. 저도 들은 중에서는 하나에 60만 평은 최고가 아닌가 싶어요. 면 단위에서는 좀 크다고 봐요. 이렇게 하다가 그 조직 내에서 이 미질의 분쟁이랄까 여러 가지에서 굉장히 이런 게 힘들잖아요. 미질의 분쟁은 없었어요. 지금. 없었어요. 예. 이 품종도 선정을 제거해요. 요거 하자 하면 요거 해요. 저거 하자 하면 저거. 농가들 무조건 따라요. 아, 그니까, 주장님이 그냥 확실하게 팔아주니까 딸지. 예. 못 팔면 막 개무시하고 막. 그렇죠. 그게 힘드시잖아요? 엄청 힘들죠. 아니, 작은 것도 아니고, 총 나오는 그, 톤수가 몇 톤이요? 하여간, 저, 6톤 잡으면 돼, 헥타당. 헥타당. 평균. 왜냐면, 우리가, 마지기당 10가마씩만 수매하기로 했으니까. 그 남지기는 당하쳐서, 본인들이 먹든지 친구들한테 팔든지 친지한테 팔든지 또 개인 판매 하든지 알아서 해라. 6톤이면은 200헥타르니까 1200톤. 와. 서울에 뭐 전화가 와요. 백화점에서 무엇이 지금 나왔다. 아무것도 아니야. 찍어서 보내라고 뭐냐.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뭐 하나가 붙어 있어. 이것 때문에 소비자가 와갖고 난리가 났으니까 빨리 와라. 여기서 사꾸꾸가 거기까지 올라가갖고 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뭐냐면은 이제 선별기에서 아무리 골라도 어떻게 모르게 굳은 거 쌀이 쌀기가 굳어 있는 것이 좀 떨어져갖고 들어간 거 있어요. 그게 들어간 걸 고놈 갖고 트집을 잡은 거예요. 이걸 넣었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고놈 집어다가 먹어봤어요. 괜찮다 이거. 다만 우리가 선별 잘못한 건 죄송한데 이거 사람 죽을 거야. 일부러 넣은 것도 아니고. 그 한 가지 백화점에 가신단 말이에요? 네. 그 바이어가
쌀 브랜드를 한두 개 산다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 틈바구니에 살아남아야지. 그렇죠. 매대를 확보해야 되고. 예. 그 요령. 아, 품질이죠? 품질. 예. 품질이 좋고, 예. 가격 경쟁력 어때요? 가격은 그렇게 크게 영향 안 받아요. 아, 그래요? 아, 쌀이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가, 예. 아니기 때문에.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판매해준 사람이 잘 좀 팔았어요. 아, 앞에 있는 아줌마. 네, 그 사람 영향이 크니까. 일종의 그 지속적인 신뢰 관계가 쌓이고. 이제, 거기, 그, 팔아달라는 그, 거기 있는 그 아줌마들도, 이 제품에 대한 신뢰가 쌓이거나, 쌓이지 않거나, 아니면은, 먹어보니까 진짜 맛없더라.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자기가 자신있게 보내겠어요? 소비자한테? 그렇지. 아무리 뭐, 그러게도, 돈 많이 준다 해도. 그게 이제 뭐냐면 소비자가 이 쌀 갖고 와서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신있게 파는 거예요, 이제. 아, 이 쌀 맛있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그러면서 파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중요해요. 그게 어찌됐든 나는. 매대 앞에 서 있는 아줌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근데 나는 내가 추구한 것은 미질이에요. 품질. 품질이 좌우를 많이 합니다. 그래야 어디 가서 내가 자신있게 얘기해줘. 그래서 이 신동진도 똑같은 신동진이라도 여기서 나온 신동진하고 다른 데서 나온 신동진이 틀려요. 맛이 틀려요. 야, 회장님, 여기서 가장 이 장호빠 음료에 신경 쓰는 게 품종의 선택이겠다. 품종 선택과 그 다음에 땅을 만들어야 하는 거. 이걸 굉장히 신경 많이 써요. 지금은 이제 유통 판매 쪽보다도 이렇게 생산 과정에 신경을 썼어요. 그럼 땅을 만든다는 것 측면에서는 어떤 걸 신경 씁니까? 유기질 비료가 이제 유기질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해요. 예, 사실은 이거 점질 토양이에요. 물도 안 빠져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헤로 빛을 심으면 가을에 안 나요. 안 나니까 안 심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난 어떻게 심으려고 하냐면 갈고 거기다 뿌리라. 갈고 위에다가? 네. 아, 물 빠지면 약간 뿌리. 네. 그러면 난다.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유도를. 그러면 전 그 20만 명 전체 헤로 빛은 아주 의무적으로 심는 겁니까? 안 심죠. 다는 안 심고. 어찌됐든 자고 나면 이제 거기다 차별을 줘요. 자. 우리가 이제 헤어로비치나 코베리나 기타 등등 이 그걸 심어서 지력을 높이려고 노력한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회계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주냐? 수매 단가를 높여주겠다. 그랬어요. 이게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몇 가지 과정에서 예.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참여해서 이익을 보는 것이고 안 하는 사람은 싸게 받는 것이고 그런 차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내가 좀 관리를 특별 관리를 해놔가지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 신앙이 허장 의욕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언제 또 뭔가가 잘못하면 안 된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쌀농사의 미래가 어떻습니까? 안 좋죠. 심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심각. 지금 안 심각하게 방법이 있어요. 정권 차원에서. 내가 만약에 뭔가 그 일을 한다고 나면 당장이라도 그걸 내 해결을 하겠어요. 어떤 거죠? 어떻게든 아시아에 다. 북한에 보내야지. 아니 북한 지금 그렇게 구속을 나니까 무조건 줘야지. 그치. 무조건 주고 그걸 이유를 따질 것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줘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남아서 여기서 다른 어떤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 그거 딱 줘갖고 해결되는 게 더 빠르잖아요. 또 하나는 왜 그러면 수입을 하냐. 그러면 수입을 하는 조건으로 우리나라 자동차나 예를 들어서 저 전자제품들 판매하는데 도움이 됐잖아요. 그럼 그놈 갔다가 무슨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한다, 뭐 식재한다 하는데 주지 말고 그냥 이런 데다 피해본 농가나 이런 농가한테 직불금으로 그냥 팍팍 줘야 차라리. 뭐 사업 같은 거 하지 말고. 아,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뭐 시장에 하는 농가들한테 현금으로 줘야지. 네. 그렇게 좋은 거 같아요. 예산을 더 늘릴 것도 없이 그렇죠. 정책 방향을 바꾸면 예, 차라리 그렇게 줘보든지. 그렇게 해야지, 쌀떼기 없는, 거기다가 등장, 들어와갖고, 거기다 보니까 심지 마라, 그러면 폐원 자금 준다 해갖고, 폐원 자금 주면은 거기다 뭐 심겠어요? 또 다른 거 심잖아요. 그럼 다른 거 심어갖고, 그놈이 또 나중에 또 조금 되면 또 그놈 폐원 자금 줄 테니까 또 딴 거 해라 그러면 또 딴 거. 어차피 악수단이에요, 그거. 그게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농가들이 심으려면 너 하고 싶은 거 떼뚝 하고, 거기다가 조금 이제, 정부에서는 그냥 직불금 형식으로 싹 돌려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농업에 쓰이는 돈이 농민에게 바로 가는 건데 네. 농업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뭔 정책을 지원하다 보니까 업자한테 다 가는 거잖아. 비용이. 업자한테 다 가고 결국에 농가한테는 10분의 1도 안 가요. 그지. 예. 이게 문제예요. 예, 그게 문제야. 인증 필지가 되게 많이 구분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시 건물 나와서 막 농약 검출 나오는 사건도 있었을 때 그런 사건이 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그게 이제 사건화 된 적은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미연회 방지로 하죠, 미연회. 어떻게? 이제 농가들 회의를 해요. 이제 인증 그거 받을 때. 자, 네가 솔직히 얘기해라.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습관화 됐어요. 네가 진짜 친환경을 하다가 제초 문제 때문에 기타 문제 때문에 농약을 준 사람은 지금 얘기를 해서 네가 스스로 빼라. 아.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뺀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미리 이제 그런 사고를. 예, 미연회 방지를. 그랬어요? 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야지, 놔뒀다가 나중에 걸려갖고, 그거 사건화 되면 이제 그 장목반 전체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회장님의 통제력이 좀 센 거야, 지금. 아니, 세게 안 나가면 농가들 말 안 들어요. 절대 안 듣습니다. 저 해부장 하면 절대 말 안 들어요. 쬐깐 해도 강하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또 틀린 말 아니니까. 틀린 말 하면은 개새끼야. 그런 엉뚱한 소리 하냐고 그러더니 다 옳은 소리야. 옳은 소리 하면 누가 뭐라 않습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걸 개발해서 약을 팔려고 파는 사업을 하는 게 정상인데, 저희가 사실은 농업을 뭔가 살리는 일을 해보고자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거 알아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아이고, 눈물 나는 건데. 이렇게 지금 현재 개발을 해갖고, 우리 같은 사람이 비용이 적게 해줘서 저희가 또 어째 고마워요. 아니, 그러니까 해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할 일은 이제 미생물을 활용을 해서, 미생물을 활용해서 이제 기타 등등도 재료 그런 것도 좀 하고 싶고, 근데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지네.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수도작 하다 보면은 물박음이가 발생돼서 피해를 많이 입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자담 물박음이 그 수면 악산제. 예. 해봐서 써보시니까 어때요? 괜찮았어요. 근데 여러 번 사용해야 돼. 한 논에. 한 논에. 예. 그럼 대략 포인트가 뭘까? 그나마 효과가? 효과? 효과는? 아니, 그러니까 일반 약재랑 비교했을 때. 왜 그런 수면악산제 나와 있는 브랜드 여러 개 있잖아요. 비싼 것들. 이제 나와 있는 것 중에서도 괜찮은 거 있고요. 이거는 어찌됐든 그것보다 훨씬 싸니까. 싸니까. 싼 면에서 좋고 두 번, 세 번 하더라도 그것보다 싸게 먹히니까. 그렇죠. 단점이 있어요. 확산이 속도가 느리다는 거. 아, 그건 인정합니다. 예, 확산 속도가 느리니까 그 부분이 좀 단점입니다. 근데 방제 효과는 뭐 괜찮아요. 몇 번 심할 때는 몇 번 정도? 몇 대 번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심했으면. 그래. 특히 비온 뒤에는 바로 해야 된다는 거. 아, 비온 뒤에. 예. 그럼 벌써 보통 하루 중에 언제쯤 하는 게? 뭐 아침에 시원할 때 가서 하는 게 좋죠. 그건 천상 농민 전이게 해야 돼. 그건 천상 농민들이 갔다가 뿌릴 수밖에 없는 거. 그렇죠. 그럼 논두렁 위에, 논두렁 가상사리에서만 하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가에서만 하죠. 가에서만? 예, 논농사, 아, 바로 모시면 절대 사람들 논에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 그러니까 예. 뭘로? 예? 뿌리는 거? 응, 뿌리는 거. 이거 칙칙이. 예? 이거? 예. 힘들어서 어떻게? 아, 뭐 자꾸 뿌리는 거 뭐 힘들어요? 그래서 물에다 칙칙 뿌리고 다니는 거? 예, 예, 예. 이렇게? 예. 논 사과고 칙칙 뿌리면 되잖아. 그럼 약도 얼마 안 들어가겠네? 많이 뿌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약값 싸니까. 이거는 원료값만 우리가 받은 거니까. 요만한 페트팩에 뭐 돈 천 원씩만 우리가 받고. 그럼 자담식으로 일단은 뭐 그 생육기에 3회 방제로 하고. 예. 키다리병 자담식 가고. 예. 이제 물 박음이 또 자담식 가고. 예. 100% 자담이네?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거는 이제 규산만 좀 섞어요. 아, 규산만. 예. 우리가 이제 60만 병 자담. 예. 올인. 예. 대성공?